24살 때의 이야기다. 군 제대를 한 직후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선배에게 속아서 얻은 가게가 쫄딱 망하고 나니 모아둔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고 술로만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다. 술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많이 아팠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들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였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누가 짓누르듯이 무겁고 답답하고 마치 거인이 내 몸을 통째로 움켜쥐고 짓으깨 있는 듯한 아주 심한 몸살 같은 증상이었는데 이대로 잠들어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팠다.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통증을 이겨버려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이 들면 3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깨버리고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도 찾아오는 악몽과 가위들로 식은땀 범벅으로 깨어났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의사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신경성 때문이란 대답밖에 없었다. 이런 나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어딘가를 갔다 오시더니 새벽녘까지 혼자 앓고 있던 나를 불러내 대문 앞 수도가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다. 밥과 고춧가루, 소금과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담긴 큰 밥그릇 하나와 시퍼런 부엌칼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시더니 밥그릇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비비고 나서 칼을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다 잡수고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가주세요. 밥그릇을 대문 안쪽에 놓고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던 칼을 대문 쪽으로 냅다 던지시는 것이다. 칼끝이 바깥쪽으로 향하면 객기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칼끝이 안쪽을 향하면 거부하는 것이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던져진 칼의 칼끝은 안쪽, 내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더니 아까와 같은 부탁의 말을 한 뒤 다시 한번 칼을 던졌다. 칼끝은 다시 안쪽을 가리켰다. 나는 어디서 배운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웃기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고 나중에는 짜증이 났었다. 동전 던지기처럼 확률상 너댓 번 던지면 안쪽이 나오지 않겠는가. 나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숨은 오싹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던져도 칼끝은 바깥쪽을 향하지 않았다. 좌우
어느 방향도 가리키지 않았다. 갈 것은 오로지 집 안쪽 방향, 나를 향했다. 대여섯 번쯤 던지고 난 후 계속 갈 것이 내 쪽으로 향하자 어머니는 부탁의 말투가 아닌 단호한 말로 객기에게 나가기를 명령하시는 것이었다. 밥 먹고 좋은 말을 할 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다른 데 좋은 데로 가라. 그리고 칼을 다시 던지셨다. 칼은 아까와 다르게 심하게 요동치며 땅바닥에 떨어졌고 갈 끝은 여전히 나를 향했다. 그렇게 서른 분을 넘게 던졌지만 갈 끝은 계속 내 쪽을 향했다.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며 고함을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내 평생 그렇게 화를 내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었던 것 같다. 빌어먹을 객기가 어디서 금방지게 산 사람한테 불어서 노닥질을 하느냐. 주는 밥 곱게 먹고 안 나가면 이 칼로 사지를 발기발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실제로는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더 심한 욕인지 주문인지를 하셨다. 마치 무당들이 굿판에서 할 법한 말을 쏟아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칼을 숫돌에 쓱쓱 서너분 가시더니 내 머리 위에서 바람을 가르듯 휙휙 휘두른 다음 칼을 냅다 집어던졌다. 칼은 빙글빙글 돌더니 유난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깥쪽을 향했다. 그 순간 신랄 같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귀신 영화 같은 데서 나고든 상황이 내게서도 일어나자 공포였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밥그릇에 담긴 밥을 대문 밖 구석에 쏟아붓고 소금을 한 주먹 쥐고와 집안 곳곳과 내 몸, 대문 밖 골목에 두루두루 뿌리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며 한마디 하시더니 나보고 대순이 들어가서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후로 이유를 알 수 없던 통증은 사라졌고 잠도 푹 잘 수가 있게 되었다. 신기할 정도로 완쾌가 된 것이다. 나중에 어머니께 그게 무슨 행위였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어릴 때 경기를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썼던 방법인데 외가 동네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객기를 쫓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칼을 서른 번 넘게 던졌는데도 단 한 번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것과 마지막에 방향이 바뀐 건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그게 우연이라면 내게 들렸던 여자의 비명은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나에게 진짜로 객기가 붙어 있었던 것이었을까?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알 수가 없다.